여기 연명에 왔어요. 근데 비도 오고 추적추적. 아니 분위기도 약간 뒤풍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좋으네요. 근데 무엇보다 더 좋은 건 음식이야. 이거 절편인데 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. 입속에 있는 건 뭐예요 지금? 쑥떡! 절편! 그리고 또 이거 토마토. 아유 이거 칼라네 또. 아, 빨간 거 조항이야. 맛토마토 같은데? 맞다.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집이 우리 걸 안 썼네. 마린네이드라고 토마토 절임이에요. 근데 여기 연명에서는 더 맛있게 하려고 유자를 넣어가지고 향을 좀 더 해줬네요. 그리고 잡채가 맛있어요. 간이 딱 맞고. 그리고 이거 전 호박전하고 부추랑 넣어서 또 이거 두부전이랑 건강 생각해갖고 그냥 색깔이랑 해서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아직 메인 요리는 안 나왔어요. 오늘 저희가 메인 요리로 전복 삼계탕 했거든요. 근데 맛이 기대돼요. 아 이거 절편 쑥 더 맛있다. 나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이거? 네. 와 여기 절편이 다른 데는 얇잖아요. 통통해. 내 허리 같아. 통통한 게. 야 뭐. 여러분들 맛있죠? 내 얼굴 보지 말고 맛을 느껴봐. 아니 자꾸 허리를 보게 되네. 아니잖아. 날씨는 옆으로 찍는. 옆으로 찍는 날씨. 각도를 맞춰야 돼. 각도 이 옆에서. 이 옆에서 옆에 찍으니까. 왜 자꾸 준대? 먹을 걸? 먹을 거를 왜 자꾸 준 것을 잡수라고 준대? 그러네. 잡수라고 준대. 대표님은 저도 뭐라 그래 왜? 아, 이 깜빡 잊어버리고 호박죽 사진을 못 찍었어. 아유 이게 뭐래? 뭐라네? 아유 호박죽이 호박죽. 어머나 어머나 새하시민도 있고. 핫도 있고 이거 어쩜 좋아 어쩜 좋아. 일단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볼게요. 네. 씹히는 맛이 있어. 여기가 어디라고? 여기가 새마루 연미연입니다. 아 여기가 동진 옛날 동진간 휴게소. 네. 새마루. 네. 이번에 새로 단장했거든요. 거기 있는 연미향이에요. 근데 호박죽 진짜 맛있네요. 와 여름날 삼계 건강에 팍팍 넘치네. 복날 삼계탕이네. 와 먼저 사계. 네 나중에 초등학교 애들 잘 먹는 거 같아요. 이상한 소리. 근데 닭 소리가 안 나와. 애들이 안 멍해하고 꼭 뛰어오고 먹이는.